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지압신공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콧물과 재채기를 바로 멈추는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콧물을 바로 먹게 하는 상향혈 지압법입니다. 상향혈은 두 번째 손가락 안쪽 손톱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상향혈입니다. 반대쪽도 있겠죠. 반대쪽 두 번째 손가락 안쪽 손톱 뿌리 부분에 귀퉁이. 이 부위가 바로 상향혈입니다. 상향혈은 콧물과 코막힘에 좋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코감기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보통 코막힘이 있을 때 보면 콧볼 양쪽에 있는 영양열을 많이 쓰는데 영양열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 지압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물론 이 상향열과 영양열을 함께 자극해줘도 좋습니다. 이 상향열은 수양명 대장경이 위치하는 정열로 여기서부터 수양명 대장경이 시작해서 쭉 타고 어깨로 올라가서 목을 타고 올라가서 반대쪽 영양열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상향열을 자극하면 바로 코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코가 둘다 문제라면 양쪽 상향열을 모두 자극해도 좋은데 한쪽 코만 문제가 있다면 반대쪽 상향열을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단순하게 좌병, 우치, 우병, 좌치. 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향열은 그 밖에 감기, 발열, 인후통, 변비, 설사, 치통, 두통에도 좋습니다. 상향열의 혈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향열은 수양명 대장경상에 위치합니다. 대장은 오행으로 보면 금입니다. 그리고 육기로 보면 양명은 또 양명 조금이죠. 그래서 또다시 금에 해당합니다. 오수열로 오행 순서로 보면 상향은 양경의 정열로 역시 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 금, 금세 개가 겹치죠. 이것을 천부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혈성이 강합니다. 금의 성질은 건조하고 서늘한데요. 그래서 몸에 습열이 많고 뚱뚱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체질은 상향열만 자극해줘도 몸이 시원해지면서 살이 빠집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마른 체질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향열의 지압법은 반대쪽 손톱으로 지긋하게 눌러줘도 좋고 이쑤시개 등으로 자극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상향도 지긋하게 자극을 해줍니다. 문지르는 방법도 좋은데요. 손가락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문지릅니다. 이 방향은 대장경이 흐르는 방향으로 상향열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주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줘도 좋습니다. 또한 시안요법도 좋습니다. 이 시안요법은 겨자씨를 상향열에 붙여주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킨테이프를 잘라서 이곳에 중간에 겨자씨를 하나를 붙여줍니다. 이 겨자씨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 겨자씨를 상향열에 이렇게 붙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눌러주면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 이렇게 겨자씨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편리하게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자극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열이 있거나 인후통이 심할 때는 이 상향열에 소독을 하고 이 사열침으로 피를 한 방울 내서 사열을 시켜도 좋습니다. 사열할 때는 이렇게 일회용 사열침을 써도 좋고 또 당뇨병이 있을 때 혈당을 체크하는 오토, 란셋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런 또 오토란셋이 있어서 여기에 이걸 빼면 그래서 바늘이 나가면서 이렇게 사열이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때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재채기를 바로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면 먼저 윗 입술을 이렇게 깨물어도 좋고 인중열을 손톱으로 자극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도록 콧잔등 양쪽 이 혈제로 보면 비익혈인데요. 비익혈 이 콧잔등을 잡아서 코가 막히도록 강하게 눌러주면 재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거나 강의 중이거나 재채기를 하면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극장 같은 데서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면 강하게 아랫입발로 윗입술을 깨물어도 좋고 손톱으로 인중을 강하게 눌러줘도 좋고 또 자신의 손가락 두 개로 코를 꽉 잡아서 꼭 눌러주면 재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설명해 보면 재채기 반사는 신경 반사입니다. 코 점막이 자극이 되면 3차 신경 중 위턱신경이 뇌교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데 이때 호흡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재채기 반사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횡경막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비강으로 자극을 전달해서 재채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윗입술이나 인중을 자극하면 윗입술과 코에 분포된 3차 신경의 위턱신경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코 점막의 신경 자극을 분산시켜 재채기 반사를 무마시키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비염 때문에 맑은 콧물이 주르륵 날때이 상향열을 지긋하게 자극을 주면 곧바로 콧물이 멎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자신의 엄지손톱으로 자신의 상향열을 이렇게 지긋하게 눌러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비는 방법도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자신의 동일한 엄지손가락으로 상향열을 손톱 쪽에서 안쪽으로 문지르듯이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으면 먼저 윗입술을 이렇게 깨물어도 좋고 인중열을 손톱으로 자극을 해줘도 좋습니다. 또 자신의 손가락 두 개로 코를 꽉 잡아서 꼭 눌러주면 재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긋지긋한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나는 콧물이나 재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먹게 해서 쾌적한 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